지금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위 4당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새해 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건축의 시대 2017 대토론회 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새해 건축사협회 이사 안우성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국감이 한창인데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는 앞으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명지대 박인석 교수님, 중앙대 전영훈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산업으로서의 건축, 쟁점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건축이 바꾼다 책의 저자이신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발표 발제를 맡은 박인석입니다. 국회에서 발제는 처음인데 차질이 생길 게 뻔하군요. 시간의 진행상 차질이 생길 게 뻔한데 최대한 계획된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건축의 시대죠. 건축의 시대인데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건설의 시대에서 이제 건축의 시대로 바뀐다라는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아까 여러분들의 그 축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가 건설, 그러니까 그 개발의 시대, 성장의 시대를 그 표상하는 건설의 시대를 겪어왔는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성장을 많이 했으니 이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을 또 표상하는 건축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 건축의 시대라는 말을 음미해보고 따져봐야 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GDP와 GNP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겠지만 90년대경을 경계로 해서 한국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GDP나 GNP나 과거에 비해서 수십 배의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경제의 엄청난 팽창과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경제의 그 전혀 다른 판도로의 변화, 양적인 변화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를 전혀 다른 사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자동차 등록대수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이제 뭐 요새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시대로 전혀 다른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 사회도 90년대부터 놀라운 속도로 인터넷 강국의 면모로 바뀌었죠. 우리 사회가. 자, 이건 외에도 뭐 모든 사회의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죠. 90년대를 경유하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건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에서, 건설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이 가장 그 건설에 관련해서 유명한 게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1991년에 정점을 찍었죠. 23%입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14%, 15%까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이라는 10% 내지 11%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 비중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 투자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옆에 그래프를 보면 역시 GDP 팽창 추이와 똑같은 양상으로 건설 투자 절대액이 급팽창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투자액은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GDP가 더 크게 팽창했다는 얘기죠.
다른 경제 활동 일반이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활동에 비해서. 요거를 이제 의식하면서 우리는 건설분야의 소위 이중적 구조 변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 상황의 구조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건설업을 네 개의 유형으로 네 개의 종류로 나눠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이 그래프를 제가 통계청 통계에 의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다른 모든 건설업 내 다른 공사 중에서 건축공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수주액이 건축공사가 222조 원입니다. 전체 건설업 수주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59조, 산업설비공사의 41조에 비해서 거의 4배에 육박하는 4배를 넘거나 4배 육박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건축이 토목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산업적으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일반적인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 통계 그래프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건설업이 엄청나게 90년대를 경유하면서 엄청나게 팽창해 왔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건축이었다라는 것을, 그것도 67% 압도하는 비중으로 차지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그거 혹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파트가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래서 건축이 이렇게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빼고 집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아파트를 빼도, 아파트를 뺀 건축이고 토목은 아까 그대로입니다. 아파트가 포함 안 된 수치 그대로입니다. 아파트를 빼도 건축이 토목의 두 배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가 입증하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 쪽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정체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토목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공공토목이 공공건축에 비해서 크다는 사실이 와전된 일일 뿐이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공공부분의 토목이 건축의 약 두 배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거의 가까워지죠. 공공부분에서도.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건축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팽창한 대부분의 것이. 그 즉 우리 건설 분야의 이중적 구조변동은 건설 투자 비중이 GDP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그에 반해서 민간 건축 활동량이 엄청난 비중으로 팽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반 제조업 분야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연 전자산업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은 건설업 전체입니다. 건설업 전체와 전자산업이 거의 비슷한 산업량을 보이고 있고, 그 반면에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유력산업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유력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이런 산업에 비해서 건축산업이 못지않은 비중을, 산업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 90년대를 경유하면서 한국 사회는 민간 건설 활동량이 엄청나게 팽창한 것입니다. 건설 경제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건축 활동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건축 활동도 비슷한 비중으로 팽창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축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 못지않은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산업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산업 비중이 크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건설의 시대였다는 것은, 건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토목시설물들이죠. 도구적 시설들입니다. 대부분의 대상이 육교, 터널, 댐,
뭐 도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도구적 시설들은 대부분 표준적이고 반복적인 생산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기본적인 성능을 우수하게 갖춘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건축은 매번 장소를 만드는 일이고 매번 다른 결정을 하고 매번 일회적인 생산을 계속해야 되는 매번 다른 생산을 계속해야 되는 매우 작고 번거로운 일들이 집적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데서 이 건설 쪽은 종합계획을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고 이것을 분업에 의해서 위계적인 분업구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사회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에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개별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래서 어떤 종합계획보다는 전략계획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해지는 일하는 방식도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해지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건설의 시대에서는 중앙의 강한 통솔력과 일사불란한 분업 행정이 가장 필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미 한국 사회는 수많은 서로 다른 개별적 주체들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들의 자율적 결정이 빚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힘으로 생성되는 전혀 다른 사회로 이미 우리는 진입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로 우리가 이미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회의 작동 방식은 이미 건축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회를 운영하려는 법과 제도를 비롯한 공적 시스템은 여전히 건설의 방식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라는 것이 던지는 중요한 화두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건설의 방식에 아직 묶여있는 공적 시스템이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려는 힘을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라는 건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아직 공적 시스템이 건설의 시대에 묶여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문제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우선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동네들의 이 풍경들입니다. 전부 다 이 풍경들이 왜 우리는 경제 규모는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제 선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회가 왜 우리 동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생활을 감싸고 있는 동네의 건축들은 여전히 이렇게 남루한 것인가?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 주거지역도 그렇고 가게가 들어찬 뒷골목도 그렇고 지방도시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전혀 어디를 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몇 개의 랜드마크 건물이 번쩍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싸고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남루합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건설의 방식에 묶여있는 우리 건축의 현실 때문이다라는 게 저의 진단이고요. 이러한 민간 건축물만이 문제가 아니죠. 공공건축물, 모든 동네마다 있는 공공건축물입니다. 어린이집, 우체국, 파출소, 주민센터, 모든 동네마다 있는 한두 개씩은 있는 공공건축, 소규모 공공건축들이죠. 이들 역시 남루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건설에 묻혀있고 건축이 우리 사회가 건설 패러다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건축 행정과 정책이 건설 정책과 건설 행정으로 이반되고 시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정책이라는 건설이라는 건 도구적 시설을 짓기 위한 정책이고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건축은 장소를 만드는 매번 다른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 정책으로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공공건축의 설계 방식입니다. 설계 방식을 보면은 놀랍게도 전체 공공건축물의 81%가 설계를 가격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건축물을 설계, 건축물의 설계를 문화고 예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가장 싼 건 설계비를 받겠다는 설계자에게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91%가 자그마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루한 소규모 건축물들이 지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소규모 공공건축물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격 입찰입니다. 설계 발주가. 이건 완전히 토목, 소규모 토목시설물 취급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바로 이것이 이제 건설의 시대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장이죠. 공공공간이 설계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도로가 그대로 실시설계로 넘어갑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이 전혀 설계 경쟁 없이 발주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요한 디자인 행위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을 감싸고 있는 시설물들이 다 토목 상하수도 시설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직 건설의 시대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는 거죠. 법과 제도는 뭐 당연한 얘기죠.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기술지능법이라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부터 설계, 뭐 측량 자문 지도 품질관리 시험평가 감리까지 전부 다가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지능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설계만을 건축설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건설기술지능법이 건축의 건축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이거는 토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를 제외한 모든 건축에 관련된 일들은 토목법으로 토목법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줄이고요. 두 번째로 행정조직 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토부든 지방정부든 건축지계에서 토목지비 압도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라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해서 통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6년 5급 공무원을 토목이 건축의 3배 이상을 뽑습니다. 채용합니다. 산업규모는 토목 건축이 3배인데 일하는 공무원은 건축을 3분의 1밖에 안 뽑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뒤져봤습니다. 기술고시가 시작된 이후로, 행정고시가 시작된 이후로 토목지가 건축지계 채용 숫자를 비교해 본 겁니다. 압도적으로 토목이 많습니다. 이게 2010년 한 해에 그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산업규모가 3배인 산업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이건 국가경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미스매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적 중요성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죠.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사회는 건축의 방식으로 중요한 가치가 획득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가치들, 매 장소마다 건축의 방식으로 보듬고 가꿔야 될 작은 개별적 가치들이 무시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건설의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고 여전히 분업 행정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시간을, 속도전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아직도 우리는 그런 법과 제도와 행정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건설에 묶인 사회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의 방식에서 건축의 방식으로 우리의 법제도, 사회 작동 방식에 상응하는 공적 시스템을 획득하는 일, 그리고 전환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쟁점이죠. 아까 그 김영미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죠. 건설 산업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건 익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프로 그려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업 규모별, 건설 업체 규모별 숫자 분포입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적죠.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매출의 점유율은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규모는 거의 전멸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죠, 그래프에. 이것의 심각성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과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일본에. 일본 역시 대기업은 적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시장 쉐어는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두 나라에 비교해서 명확히
비교가 되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우리 동네의 보통 건축물들, 소규모 건축물들의 저열한 건축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토목이라는 건 대규모 시설물만이 중요할 뿐이지 소규모 시설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반복 생산하기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동네를 감싸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들을 그냥 가격으로 설계 입찰해서 그냥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 소규모 건축물 시장 정책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 도대체 전체 산업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통계조차 없습니다. 통계가 없다라는 것은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긁어모은 통계로 부정확한 통계입니다. 당연히. 통계로 끌어맞췄더니 건수 기준으로는 약 90%, 면적 기준으로는 약 30%가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자세한 통계가 필요합니다만은 이렇다는 얘기는 소규모 건축물이 적지 않은 시장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니까 토목 전체 시장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라는 얘기죠. 토목이 건축의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 소규모 건축물은 전부 다 설계는 소규모 설계사무소가, 지공은 소규모 건설회사가 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동네 일상적인 건축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골목경제, 소규모 업체들이 주도하는 골목경제와 내수경제의 주역으로서도 중요한 산업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다 방치되고 있다. 현재 건설의 시대에 묶여있는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산업적 비중에 대응할 만한 건축 정책과 행정의 직능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 저는 적어도 국토부라면 현재 한 개국밖에 없지만 세 개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어반 디자인이나 도시의 그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 빌딩 하나하나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 부서.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위를 초창기처럼 대폭 다시 강화하고 회복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그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산업, 건축기술진흥법으로 대표되는 토목법이 아니라 산업적인 비중에 걸맞게 건축산업의 특성에 걸맞는 산업력 법제도를 따로 마련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이미 생겼으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건축공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용역 기술 업무를 관리하는 법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생산 활동에 대한 정책을 국가의 기간 산업과제로서 추진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소규모 건축물 생산 활동이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엄청난 양으로서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을 국가 기간 산업과제로 추진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외에도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라는 슬로건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현상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건축사업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의 제언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를 받은 중앙대학교 전용입니다. 제가 10월이 다 되었는데 올해 처음 양복과 넥타이를 맸습니다. 제가 원래 프리스타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초등학교에 원고를 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어진 시간이 20몇 분인데 이 페이지가 90페이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원고를 마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께서 건축산업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그 시적 관점에서 발표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미시적 관점에서
특히 행정의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으로서 먼저 21세기 한국 공공건축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하는 주제를 함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오늘 장소가 국회입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 사당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회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도 가운데 돔이 얹어진 로비 공간을 중심으로 상원과 하원 회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루이스 칸은 영어 단어 institution의 의미가 제도이면서 동시에 시설이라는 사실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제도와 시설은 하나의 단어, 그래서 그 나라의 입법 제도가 곧 의사당이 되고 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학교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건축을 형성하는 법 제도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이 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당의 사례입니다. 왼편은 독일 연방 의사당이고 오른쪽 실내 장면은 스코틀랜드 의사당입니다. 이 의사당들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공공건축 패러다임 변화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발주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연대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건축 제도는 지난 10년간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큰 변혁기를 맞이했습니다. 건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자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두 개의 법률이 탄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관련 제도들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되는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와 해외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를 보면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로 규정되지만, 영국의 경우에 시민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과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국내의 실정은 발주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은 공공건축의 미래에 관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건축 개념이 건설 중심에서 건축 중심으로, 발주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두 지자체 단위의 공공건축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제도 편입니다. 학교는 감옥이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로 시작하는데요. 곧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절과 표준화라는 이 두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학교 건축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아이들끼리는 다른 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외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촌과 도시 이렇게 지역은 달라도 학교는 같고, 교과 과정이 달라도 같고, 초중고 연령대가 달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학교는 사실 감옥이다. 미셸 푸코의 어려운 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등식을 학생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한 교육연구기관에서 2,3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설문에서 48% 정도의 학생이 감옥 같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감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많은 분들께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찾고자 하시겠지만, 저는 학교 건축을 조성하는 법 제도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교 건축은 공공 건축 중에서도 금액과 건축 모두에서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에서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이 90%를 상회하는 공공 건축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획과 발주, 낙찰과 선정과 계약, 그리고 설계에서 착공까지 이 모든 것을 8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속도전의 원인은 시설 관련 제도들에 기인합니다. 이제부터 큰 틀에서 학교 건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법령과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 보급의 역사는 멀리 일제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일본 총독부 주관으로 학교의 표준 도서들이 공급되었고, 이러한 탑다운 방식은 해방 이후도 이어져서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 제도라는 명칭으로 199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환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기부를 통해서 도면이 내려오면 바로 시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가업지 시도로 이어져서 2010년대가 되어도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백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던 1982년에 제정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법은 학교 건립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사업 수편이 선정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교육청에서 발주와 기획과 발주와 사업 승인까지 사업 전체를 관할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내의 모든 교육청들은 자체적인 학교시설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계획서의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건축설계와 감리 업무는 폐기물 처리와 함께 표준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업무를 포함한 모든 학교 건축 설계 업무에 적용하는 표준 가업 지시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 가업 지시서를 추진한 걸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 도서 작성 및 표준화 조항에 기초하고 있고 이 법의 취지는 품질의 편차 방지에 있습니다. 2013년에 건축설비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니 관련 규정도 변해야 한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건축을 관장하는 핵심기구인 설계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요. 2015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자문위원회의 담당 기능으로 학교 시설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자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 건축설계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신설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여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동법 제6조에서 부여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이라는 규정인데요. 이는 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법에 따라 학교 건축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러한 자문의 기능은 일례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2016년 표준화 등 업무 매뉴얼 모음집을 살펴보면요. 설계 용역은 표준 가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되고 설계 용역 대가 기준도 당연히 표준화되고 이 설계 도서를 검증하는 체크리스트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들조차 몇십 년간 사용하던 버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계 디자인 지침도 표준화되어 있는데 일례로 지침에서 명기한 크기와 형태 그대로 교실을 설계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 시리즈 행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법적 근거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첫 번째 조항인 제43조가 설계 등의 표준화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의 설계 행위는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의 절차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다 보면 창의적으로 설계된 학교,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학교도 실시설계에서는 다음 사진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건기법 제2조의 정의를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이란 다음 강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만 한다. 여기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건축설계는 제외. 분명하게 보듯이 현행법상 건축설계는 건설기술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학교는 건축을 다루는 법이 아닌 건설을 다루는 법에 기초하여 지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없지만 일례로 영국의 경우 BSF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지역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해당 주민 그리고 건축 그룹, 전문가들이 한 그룹이 되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부터 학교 건축 관련 법제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부성이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학교의 경우 설계비를 오히려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기존 학교 공간의 틀을 깨는 다목적 공간에 대하여 면적 가산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특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과 유사한 대안입 찰지를 활성화한 등 표준화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학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은 그 누구도 학교를 감옥같이 짓기를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건축제도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 사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계로 본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약마당이 개선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총 72,060건의 서울시 전체 계약 물량 중에 6,035건이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합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발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건축물이 3,401건인데 이것은 전체 물량의 56%에 해당합니다.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전체 사업 단계 중 설계와 공사 대비 기획과 감리 업무는 12.2%에 불과합니다. 본청 대비 자치구의 발주 비율이 84.8%를 차지하는데 이는 본청보다 자치구 물량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또한 건수 측면에서 소규모 공공건축물이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전체 계약 중 68.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비율은 경쟁입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 대비 기획 단계 계약 건수가 약 17% 정도인데 이는 공공건축 사업에서 기획 업무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비율입니다. 사전검토 제도 의무화 대상 사업 중 실제로 제도를 이행한 사업은 매우 극소수로서 이는 건축서비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사 대비 감리 계약의 건수는 약 11%이며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계약은 전무합니다. 실제로 작은 규모의 공공건축은 소관부처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기획 업무와 현장 감리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감리 업무의 부실화가 사후 설계 관리 업무가 부재함을 보여줍니다. 설계 단계의 물량만 따로 떼어 검토하면 가격 입찰에 의한 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설계 발주에서 여전히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통계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공공건축 사업의 제도적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된 업무들의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이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획은 그 정의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 검토 제도는 업무 책임 및 처리 방법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심의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제도 역시 제도상의 모순점이 다수 발견되고 사후 관리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서비산업진흥법의 관련 제도들을 컨트롤해서 제가 다음 같은 여섯 가지 업무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설계 업무 제도의 정비 그리고 기획 업무와 발주 제도 개선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의 조성 과정에서 건축서비산업진흥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 부족의 문제입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건축 및 건설 관련 법령 현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건설공사를 총괄하는 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이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 용역들을 관장하는 법이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여기에는 건축설계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 용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3년에 건축서비산업진흥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의 취지는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건축설계를 포함한 건축공사 관련 용역들을 다른 건설기술들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생산 방식과 특성을 지닌 산업을 지탱하는 용역들을 더 이상 한 울타리에 묶어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전담하는 용역들을 건축서비스라는 법정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여타의 건설기술 용역들과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이원구조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이용구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건축 설계를 포함한 건축 관련 용역들이 이 두 가지 법률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건축소비사업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제들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공건축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업무 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1997년 제정 이후 9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특히 2013년 8차 개정까지 설계 용역을 관리하던 편람이 2014년에는 건설기술 용역 관리 편람 중 설계 용역 편으로 명칭만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은 건축소비산업법이 생기고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해이죠. 이 편람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건설기술 용역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용역의 종류를 보면 당연히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용역과 함께 그 다음 3항이 건축소비산업진흥법에 규정한 모든 건축 관련 용역들 그리고 4항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도 모두 건설기술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영역별 관리 관련 법령에서도 건축은 건축이라는 단독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절차와 심의 제도는 건설과 건축의 구분 없이 그리고 당연히 건축 설계에 대해서도 2014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공공건축이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개입하는 심의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중에서 붉게 표시한 부분들이 특히 심의와 관련된 핵심 지점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 발주 심의, 설계 심의, 설계 심의 사후 평가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는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인데요. 서울시 내규인 기술용역 발주 기간 자체 시행 기준에 따라 여기에는 모든 건축공사 관련 계획 조사 설계 용역도 포함됩니다. 특히 용역 발주 심의를 보면 건축 설계는 2억 원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적용은 설계 심의, 설계 심의 사후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사업 계획 변경인가 설계 자문위원 운영에서도 이어집니다. 가령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내에서 보듯이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시라는 문구와 같이 건축설계가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준이 건축소비산업진흥법 제시행령 제18조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건설기술용역의 관리라는 명분 아래 건축설계 그리고 건축소비산업진흥법까지 간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사례와 마찬가지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설계도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시 법제를 검토하니 이상에 등급한 모든 행위와 절차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여기에 부속한 시행기준에 기초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들은 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와 6조 또 시행령 제17조와 9조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임을 그리고 제3조 기능에서 건기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법은 이미 대전제가 되는 정의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제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간상 아주 일부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중 건설기술 용역을 다룬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룬 제4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집행계획을 작성 공고해야 합니다. 건축설계 공무가 건설기술의 태도로 인해 관리되고 제48조에 따라서
건축설계 도서의 작성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건설기술 용역 관리 편람안에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발주시 계획 중간 실설계라는 건축설계 대가 기준보다는 건설기술에 사용하는 기본 및 실시 대가 기준이 건축에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건축설계는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 대상 설계 용역에 건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 제87조의 부실 측정 규정 역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설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친절히 제도의 체계를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 만든 플로우차트는 이러한 기속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설계의 경우 이리로 가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건축인이라면 잘 알고 계실 명구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패러디하자면 건축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은 여전히 건축을 건설기술 용역의 일부로 취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소 공사와 관련된 용역에 건축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관련 계획, 조사, 감리, 사후관리 등의 용역은 누가 담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옆에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건축은 그저 건축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은 제2조 정의에서 제외했던 건축설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건축이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기획 업무를 포함해서 나머지 업무들은 모두 엔지니어링 사업체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계 정보통신 분야들도 분리된 세부 내역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은 건축 계획 설계 감리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건축은 소방과 더불어 그냥 건축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 조성 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한 주체가 건축 설계자가 아닌 건설기술 용역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제안입니다. 다음의 그림들은 해외 공공건축 관련 제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한마디만 드리자면 해외 선진국들은 절대로 공공건축을 우리와 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산업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축과 건설 관련 법령의 전면 개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 단위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아직 건축산업 용역들을 제대로 관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건축산업과 관련된 많은 용역들 중 오죽 건축설계만 제외시킨 건설기술진흥법의 모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표준화에 기초한 건설산업과 구분하여 건축산업을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건설기술진흥법을 채택하는 하부구조가 시조례, 행정지침 그리고 업무 매뉴얼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정비되어 온 반면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지탱하는 조례나 행정지침 등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건축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들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제에 기초하여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건축산업에 적합한 조례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여기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일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에서 건설공사, 가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공사는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에 관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건설공사에서 건축공사를 분리시켜 별도로 다루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용역들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술 용역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자의 시공 단계의 참여 제도를 현실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후도 구현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제도 이행을 위한 의무화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문제가 숨어있는 복병인 만큼
그 대가의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소비 사무 입찰 계약 관련 법령 정비, 특히 국가배약법과 지방계약법 정비를 통한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령 지방계약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항이 국가계약법에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제44조에 명기된 지식기반 산업의 계약 방법 조항에 건축소비산업진흥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유사법령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나 타당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서 품질에 기초하여 우수한 건축안을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보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한번 지어진 건축은 무척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국가 운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격 있는 공간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후대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의 시대가 건축의 시대로 바뀌려면 건축을 건설로 관리하는 법률과 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정토론 및 방청객 토론이 있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한 5분, 2, 3분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건축가 신춘규 CGS 건축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토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신춘규 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좌장을 맡은 신춘규입니다. 그 실무를 하고 있고요. 한 20년 정도 설계를 가르쳤다 은퇴를 하고 지금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실무의 이렇게 그 양단에 있어서 아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이나 지체를 했습니다. 12시 15분에는 저희들이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좀 하고요. 정말 이렇게 토론회 다운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깨가 좀 무거운데 먼저 오늘 토론회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그 아주 실무를 다양하게 하시고 SH공사의 사회이사까지 역임하신 협동원건축의 이민아 대표님 실무를 대표해서 아마 오늘 토론회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아마 그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그 서울시의 도시공간개선단 그 실무에서의 아마 제도적인 그 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가장 제도적인 그 문제점을 잘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김태영 단장님입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건축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연구를 총괄하시는 아우리 도시건축정책 연구소죠. 연구본부장의 서수정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을 총괄하시는 국토부의 건축정책과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책 수립하는 데에 아마 그 애로사항이나 우리가 뭘 그 지원을 해드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남영우 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발제하신 두 분께서 아마 토론에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우선 전 토론을 오픈하기 전에 그 정말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실무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도래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컴플레인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건축 서울시 건축위원이라든가 해오면서도 사실 컴플레인만 했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05년도죠. 그 선진화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때도 처음에는 건축 선진화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다가 앞에 건설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인숙 교수하고 책을 내기 전에 그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공사가 토목공사의 3배가 된다는 어떤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런 실체를 모르고서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두 분이 그 실질적으로 그 서울시의 어떤 그 제도의 어떤 그 활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좀 집어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모색해야 될 점들이 뭘까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가 좀 늦게 오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국토위의 위원장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나 다 건축의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건축의 시대, 정 교수님이 마지막에 건축의 시대로 바뀌려면 하고 했는데 바뀌려면이 아니고 저는 건축의 시대가 이미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쟁점을 보면 세 가지로 이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건축의,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건축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지하게 싸워서 건축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건축의 정의가 물리적인 정의, 뭐 신축, 개축, 증축 뭐 이런 걸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건축기본법을 만들고 건축기본법을 만들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공공건축의 정의가 정말 또 잘못됐구나. 공공건축이 우리나라는 아까 영국은 공공건축은 그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쓰는 어떤 공간을 어떤 공공 그 건축의 공간으로 봐지는데 우리나라는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물만 공공건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미 건축의 시대로서 우리가 90년도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작동 방식은 이미 변화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적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2015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발효가 됐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제도에 의해서 건축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나온 것들은 아까 국토위원장님이나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결론을 내서 올리면은 바로 그 법제화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다 여기 건축계에 오신 분들이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잘 토론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먼저 발표해 주신 그 두 분의 그 박인석 교수님과 전용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고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지만 시간상 이거는 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의 순서는 여기 좀 앉아 있는 순서대로 실무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제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새로운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실무적으로 또 이제 말씀하실 거고 우리 아우리의 연구본부장님께서는 또 연구를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이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 정책과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정책 수립하는 데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 토론의 쟁점이 되면 토론을 이게 같이 그 방청석과 이쪽 그 단상과 같이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발주자 두 분이 토론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방청석의 질문을 받고 발주자 두 분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민아 선생님한테 그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용역사의 대표로 왔습니다. 업체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지금 그 두 번째 전영훈 교수님 PT는 표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익히 잘하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건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방식이라는 말이 붙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무슨 무슨 법이 붙는 순간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토론자가 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몰랐구나라는 문제. 내일인데 어떻게 이게 나일인지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레인만 줄곧 했구나. 그래서 저의 임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와 동종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만 그 앞에 내용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졌던가에 대한 거를 조금 늘어놓아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늘어놓고 아 그렇지 그거였었구나 그거를 좀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끝에는 제가 사실은 저희 이 모임의 사전 모임에서도 그거를 걱정을 우려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끝에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프로젝트 했는데 이게 막 저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그런 문제였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끝에 그 다음 단계 난 뭘 노력했지 보다는 그때 그 공무원 얼굴이 딱 떠오르고 그 시공사 뭔가 수상한 시공사의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저를 계속 괴롭혔던 공공발주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여쭈어봤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로 귀착이 되면은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그분들도 그렇게 한 명씩 떠오르는 공무원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를 아니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몰랐던 제도와 그다음에 상관이 없었는 줄 알고 그냥 어느 순간에서 이런 일 다시는 안 하고 말지 그런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아주 간단한 사례는 아까 말씀 내용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은 그걸 질문으로 이제 여쭤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공공장소를 이제 세금을 내고 나라 국가가 지어주는 공공장소를 써야 되는데 저렇게 최저의 설계자가 설계한 거랑 최저의 시공가로 공사한 거를 쓰도록 하는 그 일을 발주하는 발주처는 도대체 뭐에 근거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저 개인을 사람을 욕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건가? 그래도 되는가? 그냥 저희가 뭐 주변 건축 안 하는 일반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희도 하지만 뭐 아까도 해외 사례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은 뭐 너무 저기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중에 유럽은 어느 마을이나 가봐도 그 장소가 우리한테 어떤 소정의 만족감을 준다 어디는 좋았대더라 어디 뭐 유명하지 않은데도 좋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가? 그들은 최저가 발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설계자가 감리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리의 문제 이런 발주의 문제가 어떤 용어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은 답이 없는데 저는 이제 박인석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감리의 문제도 감리라는 용어에서 좀 벗어나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업역이고 자율적 의지로 건축가들이 해야 하는 일인가의 문제로 간다면 조금 더 바라보는데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거고 그래서 최저가로 이제 가격 입찰을 하면 아까 또 보신 대로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설계 품질의 편차.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또 열심히 하죠. 자재 표준화가 또 그중에도 대표적인 건데 관급 자재를 써야 되면 저는 현장에서 관급 자재가 너무 쓸 수가 없게 생겨서 그냥 제가 사무실 비용으로 등기구 몇 개를 사들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그런 거 심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니 맘대로 그걸 하느냐. 그 공공 건축물 시공에서 써야 되는 자재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건데, 것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현장을 가는 거죠. 그러니 뭐, 아, 그래,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줘. 거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건축가들이 모이면 또 마치 저도 그랬지만 듣다 보면 저게 뭐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건데 나는 예를 들면은 감리비는 못 받았지만 무슨 총괄 기획과 활동비로 얼마를 받고 주 몇 회나 했어. 그게 컴플레인이고 문제 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만큼 했어라는 약간의 자기 자랑도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는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장에 대한 그 감리가 설계자가 현장에서 그 건축물을 마지막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한계이고요. 네 번째는 왜 설계하는데 설계비 001이라는 거는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 그래 그것도 또 참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설계 기간이 처음부터 기간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왜 설계할 시간은 이렇게 없는 거지 하면은 아까 들으신 대로 너무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관리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그 시행령에 의한 너무나 많은 심의 절차들 우리랑 무관한 것 같은 절차들이 중간중간에 막 쳐들어와서 정작 설계할 시간은 없고 저희는 그 시간 내에 못 맞추는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임박해서 그냥 실수설계를 수습해서 내는 정도로 끝나죠.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늘 개인을 탓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직원들 모든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뭐 다시는 이런 일 내가 안 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면 그 모든 이슈에 대한 것들을 건드릴 방법보다는 지금 제시해 주신 내용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건축 관련 모든 항목들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그 절차 하나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그 이후에도 사실 논의될 것이 엄청 많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구상하는 그 한 단계 고비는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앞서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신이 직면한 것과 딱딱 매치가 안 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제 경험을 갖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토론 기회가 되면은 그 좀 구체적인 더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어쨌든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계속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토론 이렇게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토론해왔던 것들을 피부에 이렇게 느끼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네 가지 정도로 저는 봐지는데 어떤 용어에서 오는 우리 그 어벽에 대한 제한, 그 표준화의 어떤 문제에서 오는 반복적인 문제들, 근데 현장에서의 어떤 그 우리 건축가로서 건축사로서의 어떤 역할 문제, 그다음에 설계 용역할 때의 설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사실 그 제도적인 데서 기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공간개선단의 김태형 단장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저희 이렇게 제가 쓱 보니까 얼굴이 좀 낯익은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오늘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른 분들이 훨씬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리를 많이 뜨신 것 같아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를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2015년도에 1월 달부터 만들어서 지금 한 3년 차 되고요. 저희 부서는 뭐 일종의 그 도시 건축에 관한 기획 역할을 하는 거창하게 하면 기획실,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설계 사무실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 이제 이민아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울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에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사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을 이제 기획하는 목적이 주 목적인데
저희 부서가 50명입니다. 근데 서울시 규모를 따지면 아마 저희 부서가 1,000명, 2,000명은 돼야지 아마 그런 기획의 조정이 가능할 정도라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일은 저희가 공공건축가 선발해서 관리하고 이제 프로젝트 같이 협업하는데 그 역할이 사실은 저희가 못하는 아까 기획 업무에 이제 보조업으로서 외부에 있는 공공건축가랑 좀 건설적으로 새로운 공공사업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저희도 아쉽지만 공공건축가 역할이 주로 이제 자문에 현상 공모 참여에 그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기획 기능을 조금 더 해서 외부와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걸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해보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차동 사업이 있는데 뭐 서울시 424개 정도 차동을 이제 3년에 걸쳐서 목표는 올해 다 하는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3년 차에 걸쳐서 한 350개 이상 했고요. 내년까지 지금 이제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바꾸는 작업,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공사업에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해서 사실 내부에서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이나 전시 이런 쪽에서 차동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한 1,000개 정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동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까 박인석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이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걸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아주 작지만 이제 서울시에 뿌려져 있는 작은 그 공공건축을 뭐 보석처럼 바꾸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세운상가가 최근에 완성됐는데 2단계까지 하는데 저희가 세운상가 초기 기획을 해서 현상 공모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완성된 서울로 7027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래된 그 토목 구조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사전 그 기획 및 현상 공모까지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 비엔날레 돈이문 박물관 마을을 저희가 이제 이관 받아서 뭐 설계에도 참여하고 저희 사실 공사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이제 완성시켰는데 뭐 이견이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이제 서울시 재생사업 1호라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 표피에 드러난 일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되고 거의 95%의 일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저 조합 사전 조율 아직까지도 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수면 아래에서 조정할 것들이 뭐 그러니까 재생 사업인 처음 해보니까 제도도 미완돼 있고 그 저희가 뭐 이렇게 특히 재생 사업 같은 건 필지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건축법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걸 또 프로그램을 새로 놓으려면 또 다른 규정도 찾아 하여튼 그 제도적으로 보완될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예를 들면 차동 사업은 드러난 거는 건축가 역할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복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국에서 시작된 업무라서 행정국과 엄청난 조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성정책 가족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육아 보조 수단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뭐 설득해야 된 작업들 특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건축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그 구조물이라는 게 도로 위에 있는 토목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해서 현상 공모를 이게 건축 사업이라는 걸 관련 부서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요. 현상 공모를 해서 건축 사업으로 만들어서 현상 공모를 완성했지만 막상 이게 공사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이제 공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토목 부서에 넘길 것이냐 건축 부서에 넘길 것이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이거는 건축 사업으로 해석해서 건축 부서에 넘겨서 그 조율하는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7017 같은 서울로 프로젝트는 초기에는 이게 건축이라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토목 구조물을 바꾸는 거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현상 공모한 원래는 이제 안전 총괄 본부에서 해야 될 도로인데 이것이 이제 현상 공모에 나와 보니까 이게 조경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조경을 담당하는 푸른 도시국에서 관여할 일이라 해서 푸른 도시국에 넘어갔다가 뭐 다시 안전총괄부가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이게 건축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건축이냐 토목이냐 조경이냐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시설물들은 굉장히 정의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건축이 바꾼다인데
그러니까 건축으로 뭐를 바꾸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그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아까 말한 건 건축이 주어진 대지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얘기가 되는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뭐 아키텍처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관계를 설계해주고 되게 주변 커뮤니티와 관계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해줘서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건축의 역할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아까 말한 건설의 시대에는 뭐 약간 기술적인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비용 같은 건 당연히 건축가들 건축이 고려해야 되고 또 결과물을 하나 만드는 건 디자인으로서 심미적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영리하게 주변 그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조율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이 이제 저희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좀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 뭐 열정이면 된다. 그래서 뭐 부서 사이에 조율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자문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축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 그 사이에 뭐 열 번 가서 설득할 일을 조례에 있는 사항이면 굉장히 다른 부서에서 쉽게 협조하고 받아들이고 저희 자문을 요구해서 자문 규정 같은 것도 조례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론에 나온 그 열의와 성의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영 교수님 그 내용도 사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 내용을 열심히 그 리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바뀌어야지 말씀드린 새로운 시대의 이제 건축의 역할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바꾼다 해서 저는 건축을 바꾼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제도와 그런 이해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 단장님은 도시공간 개선단의 그 업무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제도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계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그 백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가들이 열정은 다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페이오프를 하려면 그 제도적인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해준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던지고 싶은 거는 아까 박 교수님이 발제에서는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 정책 직능의 강화, 건축 서비스 산업용 법제도 강화,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서민 생활 공간으로 보여지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합리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요. 전영 교수님은 문제점 세 개를 제안하셨는데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 설계 사후 관리 업무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입찰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시는 쪽이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두 분께서는 이런 그 발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서수정 박사님 모시고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오늘 연구소가 국감 날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국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대표로 좀 왔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그 지금 두 분 토론자 내용을 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사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도 이제 제정하는 데 연구를 해서 제정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그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지정받아서 또 법적으로 업무를 이제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공공건축 지원센터도 저희가 연구소가 2007년에 생기면서 공공건축 품질 제고가 가장 건축의 발전에서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공공건축 연구를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담론을 형성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를 넣을 것이냐, 건축기본법에 넣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논란을 연구소 안에서도 하다가
이제 어차피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에다 태우는 게 개정하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연구하고 현장과 실행 과정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해보고 이걸 제도 안을 만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제도화시키면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개정안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요. 초기에 사실은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에는 기획 업무가 부실하다라는 그 문제점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업무 부실성들을 좀 이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생애 주기 관리를 기획 단계부터 이제 유지 관리.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 품질 가치 재고라는 좀 이상한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설계 의도 구현도 그 일환으로 이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설계자가 의도한 바대로 시공 과정까지 쭉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전 검토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럼 민간 건축물은 사실 뭐 적용하기가 힘든데 공공건축 사전 검토 제도는 사실 예산을 배정하기 전 단계에 검토를 해서 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그리고 이 규모에 이 예산이 맞는 거냐 이 단계부터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은 예산이 정해져야만 모든 돈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10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예타를 받는 것들은 당연히 기획 업무를 하죠. 그건 뭐 1년 이상 기획 업무를 하는데 그 이하 건물들은 사실 이렇게 세지도 않아요. 기재부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기재부가 직접 돈을 줘서 준공하는 공공건축 준공 평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발주자들에 대한 우수건축물 상을 주는데 20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상 시상 규모를. 그건 뭐냐면 200억 미만은 업무 단위를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건수로 따져보면 공공건축물의 70% 이상이 소규모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박인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지만 민간건축 시장에서도 660 이하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노후건축물이 또 80% 이상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이 사전 검토 업무를 초기 단계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돈을 주는 조직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있는 게 돈을 가진 조직이라 이제 이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아무리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이 시스템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오늘 논의했던 것들이 사실은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재부의 국고국이 담당인데 이제 국고국하고 계속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초에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 주는 시스템 앞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이제 저희랑 다 같이 해서 세팅을 다 하자라고 했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까지 다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런 과정이 이제 기재부하고도 협업을 해야 제도 개선의 문제가 이제 프로세스 첫 단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전 검토 제도가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분석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잘하는 지자체는 굳이 안 옵니다. 서울시 한 건도 안 옵니다. 의무 대상인데 뭐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와도 저희가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저희 인력으로는.
네,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일단은 지역공공건축센터를 두는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자체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더 걱정스러운 일들은 현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소 생긴 이래로 이제 단순하게 법 연구하고 법 개정하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좀 같이 지자체 분들하고 일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이제 공공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시범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한 10여 년 좀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지방 중소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소규모 건축물이 상당히 많고요. 공공 건축 발주 비중도 오히려 이제 소규모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서비스 산업 통계 조사를 좀 해보려고 올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 설계 등록 업체죠. 등록 건축사 사무소만 저희가 세봤을 때 대부분이 대도시하고 수도권에 등록 사무소가 몰려 있고요. 지방 중소도시는 이제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구 10만 도시는 건축사 한 분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전부터 인지를 해서 이제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건축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몇 개 지자체를 컨택을 하다가 영주시를 이제 컨택을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영주시를 하면서 이제 무주의 그 정경 선생님 모델을 좀 한번 영주에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한계가 있었다. 뭐냐면 무주는 정경 선생님의 작업이 끝난 이후로 또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그 지역에 건축가들이 없어서 저희 연구소의 모든 인맥을 그 동원해서 여기 뭐 회장님도 영주에 설계하셨고 그 새건축사협회 회장님도 뭐 내놓으라 하는 그 특히 신진건축사 상황을 타신 분들을 이제 이런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 정말 수의계약 범위로 설계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고요.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역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2천만 원짜리도 이제 현상 공모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영주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간 분들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 근데 젊은 건축가들은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인력 구조의 재배치도 이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행정 건축가의 문제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소규모 건축 물량이 많다라는 건 행정에서 허가 건수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가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뭐 건축 협정 같은 제도들이 들어갔는데 공무원도 모르고 지역 건축가들도 모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일거리들은 소소한 일거리죠. 골목으로 들어가는 일거리들이 지역에 많이 있지만 이런 건축사들의 분포는 오히려 이제 편중돼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미래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2004년에 일본에서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 나왔던 문제 지적들이 일본에서도 똑같은 키워드도 정말 똑같습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의 품질이 열악하다. 뭐 이 얘기가 2004년에 우리는 일본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키워드가 나왔고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제 공공건축공사의 품질 확보 기준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들도 만들고 건축 그 성능 품질 인증 제도도 이제 고착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에 이제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벌써 10분으로 가서 한 10분 정도뿐 여유가 없어서 아마 아우리하고는 우리 건축계가 좀 많은 작업을 같이 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우리 저 남 과장님 말씀 바로 이어주시죠. 예.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이고 또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가 사실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열리고 하는 이 취지도 어찌 보면은 그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8년도부터 건축기본법, 2009년, 2008년 12월부터는 또 국가건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쭉 그 활동을 해왔고, 그난 거의 한 10년간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그 법률들의 제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들 개입을 해왔고, 이제 그 한 근 10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좀 닦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인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전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그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위한 좀 그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먼저 좀 제기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법률을 개정을 재개정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법률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아직 그 2013년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그 내년도부터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저희가 반성되는 부분은 그 오늘 문제 제기하셨던 크게 뭐 여섯 꼭지에 대해서 그 저희 건축정책관실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조차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 어찌 보면은 현안 위주로 안전 위주 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근본적인 뭐 인력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인력 보강이나 또는 그 인적 구성의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장관께서도 건축의 독자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단기간에 좀 우리가 한 1년 안에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장 그리고 저희 장관이 계시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정책적 환경은 참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건축계와 또 그 학계가 같이 힘을 합한다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까 이제 2단계로 제가 토론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플로우에다 먼저 오픈을 하고 플로우에서 지금 그 토론 패널들이 얘기하신거나 아까 저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렇게 아주 뭐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개진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세 분만 일단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 발제하신 분이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길 선생님. 예.
네, 건축가 김상길입니다. 먼저 그 우리 건축가에게 속 시원한 그 좋은 발제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다라고 해서 가졌던 기대는 이런 내용들이 뭔가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갖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영 말씀, 축사 말씀 주시는 우리 그 국토건설위원회 간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축하한다라는 남 얘기 하듯이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자마자 다 떠나세요. 그래서 또 우리끼리의 또 그런 얘기로 그칠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토론회가 그제는데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나 법 어떤 실체적인 어떤 실천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아주 지난한 길들이 늘 이렇게 거쳐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팩트들과 법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좀 옮겨오자. 우리 건축에 관련된 용역과 기술들 다 옮겨오자 뭐 이런 내용이 그것만으로도 뭐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소규모 건축물 이렇게 지원해주는 촉진법 혹은 특별법 같은 거 이런 거 제정하는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헤어지면 그냥 그걸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저 남영우 과장님 그 이제 그런 그 이번에 올해 가졌던 국정 목표 계획에서도 이게 빠져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간에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해 주실 걸로 생각하지만 난 발제자 분들께서 혹시나 차후 프로세스 혹은 어떤 뭐 전담팀 뭐 태스크포스 팀 뭐 이런 거 뭐 구성 혹은 도대체 건축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의견까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이런 좋은 토론회의 결론 삼아서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정도 더 의견을 받고 전 선생님 먼저 손 들으셨는데 전 선생님 뭐 하고 전현철 선생님하고 그 뒤에 분 오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전성원입니다. 저희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현재 건설 기설, 그러니까 건설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의 제도들이 지금 모든 발주제도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건설 산업, 건축 산업 진흥법이나 서비스 진흥법이 있는데 실제로 공공 일을 하다 보면은 설계비부터 시공비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에 그 건설 기본법에 의한 것만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개정을 해서 뭘 하는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현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제도를 따라달라는 그런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의 법을 바꾼다라든가 간단한 법을 바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있는 법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현재 있는 법으로 간단히 시프트를 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국토부 쪽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 진행을 할 때 가능하다,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예, 한 분 더 여기 전영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영우 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다 무슨 덩어리입니다. 네, 무슨 덩어리고 그래서 뭐 제도를 바꾸거나 어떤 그 법을 새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모순의 원인은 그 다양한 이권 단체들의 어떤 상충된 그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건설 계속 건축이 어떤 정책이 건설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건설인들의 그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협회에서 굉장한 그 큰 어떤 영향력이 있고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건축사 협회가 뼛속부터 이권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단체가 그 입안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들을 보면 같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진짜 기가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 감리, 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그 감리하고 그 설계를 분리하는 그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권 단체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자기네들의 그 이권에 맞춰서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려고 할 때 국토부에서는 어떤 필터링 장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사실은 저희가 되게 조금 그분들에 비해서 조금 모였는데, 왜 조금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권 때문에 여기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세건협의 그 멤버들도 사실은 전체 건축계를 보면 한 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수적인 열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스스로 저희가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국토부 입장에서 저희에게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에게 수적으로 열쇠 있는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예, 그 아마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갖고서는 이 법이 그 개정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내부의 갈등은 우리 나름대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 남용호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뒤에 여자분 뭐 아까 손 들었는데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맞추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보림이라고 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민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더해서 지금 이 자리가 물론 건축 그 법 그 제도에 관해서 그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자리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나가는 거라서 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공공건축 그 공사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을 이제 일단 짓는 거에 목적을 둔 고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골조비는 어떻게든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결론적으로는 좀 싸구려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일단 부지를 또 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실제 공공 건축을 향유를 해야 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땅에다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가 이제 좋은 건축물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점점 그 이미지에 까만 머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제 다 중국의 건축물들이 이제 좋은 우리가 이제 심지어 레퍼런스로 찾아야 될 그 건축물들이 중국에 이미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건축물 수준이 많이 지금 그 중국에도 뒤진 만큼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공공 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적인 투자, 문화적으로 설계를 더 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건축 그 설계 용역 기간에 공휴일 포함이라는 말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한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4개월이라고 했을 때 공공 건축물 그 설계 기간에서 한 절반은 그 용역비 맞추느라고 쓰게 됩니다. 그 말은 진짜 설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네 분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도 있는데 뭐 기회를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아까 그 사후 조치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제한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법에 만들어진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뭐 그 모순을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질문.
그다음에 이권에 대한 거는 그 내부적인 얘기여서 오늘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남영우 과장님이 뭐 답을 거기에 대해서 주실 수 있으면은 먼저 주시고 발제자 두 분한테 좀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도 그 정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넥스트 스텝은 뭘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도출을 시킬 것인가, 또 이 법안이 나오면 어떻게 이게 그 입법 발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건축 뭐 사협회든 세건협이든 아니면 건축가협회든 건축학회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집중 논의가 단기간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진법에 따라서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뭐 없겠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제가 잠시 옆에 계시는 서수정 본부장께 여쭤봤더니 저희가 고시한 그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2.1억이라는 게 저희 국토부 고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법령 개정이 아니라 국토부 고시니까 이제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됐다면 바로 법령 개정, 법률 개정 없이도 적용이 가능할 걸로 좀 조정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기본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법률 개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필터링을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감리자 그 규모가 665, 662, 495로 지금 얼마 전에 그 조정이 됐는데, 이게 저는 건축사협회 이권만으로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 집장사들이 뭐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이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리를 제3자를 지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법률로서 개정이 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동의를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 뭐 이천에 대한 그 규모 확대 문제, 또 한편으로는 200으로 줄이려고 하는 또 축소의 문제 같이 지금 현재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문제는요. 저 볼 때는 지금 오늘 발제한 어떤 주제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되면 그다음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진행되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어떤 그 원칙이 지금 작동하는 저 시스템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신 그 발제자 두 분께서 오늘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약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뭐 시간도 다 돼서 뭐 긴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프로나 이 토론자들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되짚지 않더라도 이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나 김태형 단장께서 그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그 법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 있는 속에서 부분적인 성과도 내지만 부딪히는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서주정 박사의 아우리에서 기재부 또 하는데 국과장 바뀌니까 새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건축산업에 관련된 법이 좀 갖춰진다면 시스템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개선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법만으로 모든 것이 되느냐,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런 하지만 법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도 혁신되고 개혁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플로어의 여러분들은 당장 법제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무지하게 많다. 또 이런 아주 다급한 말씀들을 그 현안 과제들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국토부 남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만으로 순서대로 할 일은 아니다.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하면서도 기본 계획이나 업무 계획이나 고시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장 해소하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차근히 해나가야 될 해나갈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이건 누가 뭐 국토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토부가 주도하겠지만 국토부와 또 아우리와 또 이 건축 세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이 건축사계에서 전부 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과정이 그러고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우 희망적인 사인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훈 교수님. 시간이 거의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건축사 우리 설계 업무 대가 기준 또 3차 개정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를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제가 심의를 갔어요. 그 연구를.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려프리를 인정을 이제 국가가 시키니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추가 업무로 넣고 뭐 어떻게 비용을 주느냐. 근데 그 연구 책임자이신 박사분께서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건축은 이렇게 기본 설계 안에다 다 넣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될 일을 이렇게 자꾸 작게 추가 업무를 다하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예, 토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니 토목 전공분이 이 건축사의 설계 대가를 만지는 우리나라 구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저는 구조주의자였고 또 사람은 선하다고 봅니다. 저기 아까 기술 건설 용역 발주 심의가 예를 들어 사전 검토 제도를 서울시가 대체하고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있는 위원분들 다 선하시고 정말 열심히 고쳐요. 뭐 구구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비가 세면 안 되고 지금 기획 단계에서 저는 이 가치의 차이거든요. 지향하는 어떤 거대한 가치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하는 거대한 가치의 차이가 대신 우리 건축계에서 바라보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아직 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사실 법령 개정의 근본은 우리 과장도 말씀했지만 건축계가 이 가치를 점점 무엇이 중요한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풀이 넓어져야 먼저 이해도가 넓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제도도 바뀌고 따라갈 거라서 저는 이 인식을 다 같이 우리 방인석 교수님 새로 나온 책을 기준으로 좀 몇 년간 탄탄하게 우리 넓혀가자는데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어디 그 토론 해주신 네 분 중에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났는데 뭐 지금 나온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실 거 있으면은 해주시겠어요? 손수영 박사님 없습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여기서는 한마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뭐 오늘 그 인사 말씀에서도 건축은 예술이다고 하고 그냥 가셨는데. 오늘 이제 산업으로서의 건축을 좀 논하는 자리여서 사실은 좀 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미래 건축 산업 때문에 좀 많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왜 건축하시는 분들은 산업으로 건축을 자꾸 인식을 안 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일거리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실무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체질 개선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아실 거 없어요. 일단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국토위의 국회의원 다섯 분 간사들이 위원장을 위해서 다 참여를 한 그런 토론회고 국토부 장관 뭐 이런 데 안 오시는 국토부 장관까지 와서 일단은 뭐 왔다 갔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주최를 한 그 세관립에서 조금 이게 건축계에 그 좀 더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지금 뭐 화환도 보니까 건축사협회 회장 조충기 회장도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 지역적인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건축계가 통합해서 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토론하면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박인석 교수님이나 우리 전혜영 교수가 우리 저 국토위 위원들 다 모셔놓고 한번 와서 한번 좀 강의 좀 하시고. 국토부 가서도 강의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는 국건위가 정말 이게 대통령 직속에서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건위가 될 수 있으면 이게 좀 핑크빛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건축 소비스 산업법이 완비가 돼서 건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소비스 산업법에 의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계가 목소리를 한 대로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윤승원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책을 써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박인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은)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현 새건축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감정원 변성열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건축 유관단체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으나 모두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하루 국정감사가 이제 없이 자료 준비를 하는 날인데, 이게 국회가 요즘 굉장히 분주할 때입니다만, 오늘 저희 국회에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고 또 소중하고 가치 있는 토론회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건축의 시대 이제 토론회인데 사실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 토론회를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4당 간사님들이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어요. 우리 민홍철 우리 민주당 간사님도 여기 와주셨고 또 윤영일 우리 국민의당 간사님도 와주셨고 지금 이우영 간사, 이학재 간사는 오늘 이제 또 보통 국감이 없는 날은 또 지역구에서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이 저희들이 함께 이제 범 국토교통의 차원에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데서 모두 감사드리고 또 사실은 실제 이 내용적인 준비는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장과 마당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했고 내용적 준비는 우리 새건축사협의회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전문가들께서 함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승현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특히 귀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박인석 교수님 또 우리 전영훈 교수님 두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좀 이따 토론회 때 우리 신춘규 우리 대표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셔서 훨씬 값진 이 자리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감사를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토교통부를 또 총괄하고 대한민국 우리 이 국토교통 분야를 다 이렇게 지휘하고 계신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저런 토론회가 되게 많이 열리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외에 보통 장관님들은
참석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대개 보통 차관이나 실국장들이 대참을 해요. 그런데 오늘 김혜미 장관께서는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아침 일찍 국회에 오셔서 일도 보시고 이 자리를 와주셨어요. 네, 그 특히 이제 우리 김혜미 장관께서 여기 와주신 거는 그 지금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행정에 있어서 특히 건축에 대한 건축의 가치와 위상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축인 여러분들을 또 격려도 하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혜미 장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정부 공기관인 감정원의 우리 변성열 우리 이제 원장 대행께서도 또 귀한 시간 이렇게 와 주셨고 또 무엇보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그 저희들보다 여기 다 함께 계신 우리 건축가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군분투 해오셨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도 갖고 우리가 새롭게 건축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저도 뭐 제가 건축의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학창 시절에 잠깐 이제 맛을 좀 봤죠. 맛을 봐서 이제 잠깐 했던 그 인연으로 어떻게 그 인연을 이제 국토교통위원장까지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축사를 하거나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건축은 그 단순하게 건축물을 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시대 그리고 한 사회에 있어서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또 거기서의 창의성 또 기술적 요소들이 다 응집되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문명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건축물들을 또 후세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만드는, 건축을 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그 우리 건축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걸 설계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런 창작자이자 창의자이자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술 종합 예술가로서의 그런 그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 저는 응당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아주 그 압축 성장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 질적 요소보다는 그 창의적 가치적 요소보다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이 잡혀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은 있었지만 건축은 없었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뭔가 수준 높은 건축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뜻 있는 건축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이제 우리 사회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정말 건축의 시대를 이제 맞이할 이제 전환기가 이미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회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는 게 저는 바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현장과 함께 또 그리고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뜻을 모으고 함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으로서의 건축, 또 건축 관련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등 또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건축의 영역이나 뭐 더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지금 이 금방 저도 또 책을 이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또 받았습니다만 이 건축이 바뀐다. 우리 박인석 그 대표께서 또 쓰신 이 저작께서 직접 발제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법과 제도에서 앞으로 보완하고 더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고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이제
우리 국토부는 오늘 장관님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딱 이제 모습을 봐가실 거고 저희 국회에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성원해서 정말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건축의 시대가 이제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토론회를 주관한 새 건축사협회 윤승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건협회 윤승현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회장인 저한테는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축계에서 이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러한 자리를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더욱이 또 함께 동참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장관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건축가들이 좀 몇 가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 오전이 좀 두려운 분들이고 두 번째는 깜빡깜빡 잘 잊으시는 것들이 공통적인 건축가의 특성인데 아마 여기에 동참하시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은 다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바깥에쯤 주민증 안 가져와서 한 100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었어? 뭐 어저께도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어젠 줄 알고 또 오셨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열망 같은 목소리가 여기에 한꺼번에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발제자 두 분께서 굉장히 조리 있게 아주 훌륭한 발제 제안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사전적 정의를 들여다보면요. 건축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상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될지에 대한 디자인 설계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지어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련의 과정 요 모든 것이 이제 건축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의 큰 일련의 직능으로 본다면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건축가들이 긴밀히 참여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는 사무실에서는 그 제한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이러저러한 각종 제한들을 받아서 원래 구상했던 내용들이 디자인으로 발전되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또 겨우 이게 극복하고 공사 과정으로 가면 건축가들을 현장에 못 오게 막습니다. 겨우 그것들을 뚫고 현장으로 다가가면 저희가 하는 목소리가 귀 기울여 들려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최종 유저가 되겠죠. 국민들한테 좋은 건축물이 제공돼야 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의무를 건축가는 갖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배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건축가는 반성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와 법이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방향의 지시 등을 만들어주시길 애타게 기대하지만 반대로 제한하고 또 틈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무지했다고 할까요? 조금 간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떠한 직능이든 제도와 법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틀 안에서 또 무한한 가능성이 또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긴밀히 소통해서 그 직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애쓰는 그런 자리에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좋은 작품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능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 건축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가야 왕국 후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 건축의 시대 토론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이야 뭐 건축공학도 출신이니까 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김현미 장관님 참 요즘 엄청나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그만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시다 그런 반증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윤영일 간사님 어제 늦게까지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와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국감정원의 우리 변성률 우리 대행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건축가를 설계사무소 저희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고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건축을 건축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술과 기능이 함께하는 그런 측면을 저는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주 예술적인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당연히 없었으리라 봅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선진대열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미적 감각을 갖는 문화 예술적인 측면이 이제는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건축의 시대를 여는 첫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없을까? 물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계적이죠. 그런데 평가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주요 건물들 보면은 공모하면은 외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다 공모 대상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장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제1의 국정과제라고 하는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런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이제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건축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저도 각 지역의 건축사협회나 새건축협의회 회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번에도 저도 이제 자료집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건축 관련 법을 개정해서 건축사 보호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격이라든지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관련된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집을 하나 국정감사 마지막 날 배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늘의 토론회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 그 건축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됐고 세계적인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적 감각, 그야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예술적 또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 윤승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런 책무를 지고 이제 출발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찬 토론이 되고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반도의 땅끝 마을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해남 그 지역이고요. 청정해역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시죠? 우리나라 청정해역의 수도 나라에서 인정한 곳입니다. 완도예요, 완도. 그 다음에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진도입니다. 제가 해남 완도 진도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에 이 건축에 대한 애정과 바람이 참 큰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우리 회장님이 우리 윤씨네요. 우리 윤승현 회장님인데 제가 윤영일인데 저 우리 윤승현 씨는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여기서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싶어지고 우리 박인석 또 전영훈 또 발제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감정원에서도 우리 원장 대행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또 민홍철 간사님 평소 우리 국토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습니다만 그 일이 바쁘시고 할 텐데 국토교통 팽개치시고 우리 장관님이 오셨나 제가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팽개치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열정 또 그에 대한 애정 이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뵀어요. 여기 오시려고. 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물어봤어요. 프랑스 파리 가서 실제예요. 그랬더니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는 절대 똑같은 설계를 갖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술의 도시를 만든다. 그리스 산토리니 가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전부 건물들이 하얀가? 하얀색을 칠하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저도 책을 하나 옛날에 낸 게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정식 제 스스로가 좀 바르게 가보자 해서 낸 책인데 거기서도 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벽돌공과 건축가가 다른 이유, 돌파리하고 의사하고 다른 이유, 돌파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의사 자격을 그렇게 팔아먹지만 의사는 인술을 베풀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의술을 베풀잖아요. 벽돌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집을 짓고 건축을 하지만 건축가는 거기에 혼과 예술, 아트를 불어넣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건축이 종전에 예능의 기술에 치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술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도 똑같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된 토론회가 멋지다. 여러분도 멋진 분들이 다 오셨다. 그래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것 쪽으로 끌어가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런 마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미입니다. 정치인을 하다가 이게 행정부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온 걸 읽겠습니다.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민홍철 간사님, 윤영일 간사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연 간사님과 이학재 간사님은 안 오셨는데요. 네 분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국회가 함께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새 건축사 협의회 윤승현 회장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기 건설 산업은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비약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시장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공공 건설 물량의 감소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개발보다는 노후화된 도심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도시 재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우리 건축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건축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건축연맹의 세계건축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의 혼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양적 공급 중심이던 건설의 시대를 보내고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의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한 번의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개발의 시대가 아닌 건축의 시대에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땅에 가장 보편적인 기능을 담아 짓는 중소규모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같은 건축물이야말로 미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축물을 재산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논리에 사로잡혀 건축물과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도시와 건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건축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는 건축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건축의 시대를 활짝 열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건축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축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가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건축 정책, 설계, 시공, 교육 등 건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체질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사람이 건축물을 만들고 건축물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건축 자산을 만드는 것은 소중한 사람,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물려받은 건축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물려줄 건축 자산을 만드는 건 역시 우리 건축계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건축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갈 때 우리가 희망하는 건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건축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